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2017 KCC 프로농구 부산 KT 소닉붐과 울산 모비스 피버스의 3라운드 맞대결 상명대 이상윤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산 KT입니다. 이재도, 김종범, 김현민, 김우람이 나서는 가운데 리온 윌리엄스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요. 네. 반면에 울산 모비스는 신인 김광철 선수, 전준범, 송창용이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함지훈 선수가 나서게 됩니다. 찰스 로드가 중심을 잡습니다. 김우람. 페이드웨이 두 점 득점. 아 분위기 좋은데요. 이브라운 선수 줄곧을 찾습니다. 이재도가 볼을 잡습니다. 모비스 수비 좋은데요. 네 전준범이 맞고 있고 이재도가 골밑 돌파 성공합니다. 아, 전준범이 수비를 벗겨냈네요. 성창렬 뚫고 들어갑니다. 탐지훈에게 내줬고요. 어렵게 받았습니다. 전준범의 3점 들어갑니다. 아 전준범 선수 뭐 아, 찰스 로드의 높이가 빛났습니다. 아, 저거는 좀 바로 올라가지 말고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오. 성창용이 주었고요. 레이업 두 점. 아, 김현민 선수 이 몇 경기 안 뛰더니 좀 이제도 멀리서 다시 잡고 들어옵니다. 점슛. 네. 들어갑니다.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이제도의 페이드웨이 실패. 리바운드 김광철. 그리고 앞쪽으로 바운스 패스. 다시 함지훈이 골밑까지 올라가면서 두 점 득점. 야, 김우람이. 모비스는 오펜스도 있지만 디펜스로 가겠다 그런 것도 보여요. 네. 파울 나왔습니다. 네. 공격이 득점까지 인정되면서. 네, 득점 인정됐죠. 추가자에 도와다냅니다. 점수 팽팽하고요. 2분이 남아있는 1쿼터. 반대편. 패스 연결되었습니다. 김우람이 석점 철성. 네. 밀러가 맞습니다. 함지훈 송창용에게 송창용 석점 철석. 네, 송창용 선수 5초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연결 윌리엄스. 윌리엄스 골밑 돌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골딘을 오늘 투입시킨 KT의 움직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골딘 골밑을 보고 있습니다. 돌면서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올 시즌 KBL 첫 득점 방금 했던 골딘. 로드가 골밑에 3번 접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생각했죠. 어, 로드가 스핀 무브 맞는 덩크! 야, 특유의 제스처까지! 골딘 스텝 밟으면서 골밑 올려놓습니다. 리바운드 윌리엄스가 따냈고 로드는 쓰러져 있는 상태. 윌리엄스 두 점! 어, 로드 선수가 좀 몸에 접촉이 있었나 봐요. 저 큰 체격이 골밑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볼을 잡았다가 놓쳤거든요. 네. 특히 모비스가 2쿼터 득점이 최하위라는 점은 눈에 띄는 기록인데요. 네, 그렇죠. 15.8점입니다. 네. 밀러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3쿼터는 네, 오른쪽 측면입니다. 김우람 선수가 들어갑니다. 박구영이 따라 붙고 있고 이때 자 공격권을 네. 모비스 쪽으로 내줍니다. 자 오른 왼쪽 측면에서 슛 타이밍을 잡아봤습니다만 뺏깁니다. 그리고 모비스 박구영이 들어오는 선수 보고 왼손 레이업 두 점 올려놓습니다. 함지훈 전준범의 석점 철성! 아 부드러워요. 이재도 두 점 득점. 왼쪽으로 돌파 골밑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네. 득점합니다. 어, 함지훈과 현재까지 2쿼터 득점이 모비스는 20득점 KT가 8득점. 박구영 페이크 준 뒤에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아 이게 그 샤크락이 꺼지면서 득점을 했죠. 41대 27 이재도 들어갈 때 박구영의 파울. 이재도 선수도 몇 년 안 됐는데 노련해졌네요. 네. 네, 좀 파울 잘 얻었죠. 자, 그 지금 이재도 선수가 뭐 3.3초가 남았지만 2점을 더. 아, 김우람인데요. 예. 시간 흘러갑니다. 던질 시간조차 마련이 되질 않았습니다. 찰스 로드 3쿼터 출발도 득점 인정 반칙으로 시작했고요. 골딘입니다. 골밑까지. 네, 좋았어요. 수비자 반칙 얻어내면서 득점. 중앙으로. 자, 지금 로드가 살짝 쓰러졌습니다. 함지훈이 몸을 기대면서 두 점. 티핀 로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자, 지금 골밑에 보면 재밌어요. 네. 네 서로 막 넘어지고 잡고 밀고. 골딘 그렇죠. 돌파. 자, 아, 저런 거. 네. 함지훈 외곽. 로드. 전준범입니다. 석점 오늘 더 쏘면 다 들어갑니다. 네, 로드 선수가 따라가야 됩니다. 네. KT는 모비스는 또 한번 맞고요. 볼딘 거리 있는데요. 에어볼 골 밑에서 윌리엄스.
네. 자, 자신 좀 자신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길게, 아, 길게. 에어볼이에요. 아, 지금 에어볼이 세 개째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골디. 네. 윌리엄스 덩 실패. 오, 예. 블록했어요. 휘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러. 플로터. 네. 성공합니다. 박철호. 밀러를 따돌리고 윌리엄스 쪽에서 두 점 나옵니다. 네. 11번 쏴서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은 KT예요. 아, 박철호 쪽으로 볼딘. 네, 박철호 패스니스. 선수는 또 인사이드를 주로 하는 선수인데 이제 러드 박구영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밀러 아픈 볼딘이 맞고 있는 가운데 밀러가 페이드웨이로 네, 두 점 성공. 막 그 지금 막 성질대로 그러면 선수들이 또 예. 네. 김종범이에요.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아, 오래간만에 들어가네요. 네. 2대1 프리 해도 되는데. 네. 이제도 이번엔 픽앤팝. 네. 두 점 성공. 김종범 왼쪽으로 돌아나오는 과정. 두 점 올려놓습니다.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점 성공. 박구영. 전준범 돌파 시도. 스텝 밟아치만 블락. 이어서 전준범 한 번 더. 끈질겼습니다. 네. 밀러가 반대편 전준범 올라갑니다. 석점 채석. 네, 좋아요. 전준범 선수. 자, 확률이 대단합니다, 전준범. 네. 올딘이 돌파하면서 올라가지만 무리한 슛.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김광철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김종범 석점 들어갑니다. 네. 김종범. 함지훈입니다. 슬쩍 돌아나오며 로드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잘 맞아요. 보면 와, 석점 플레이가 네. 김광철 빠르게 성창용 쪽으로 성창용 철석. 성창용 선수도 스냅이 굉장히 부드럽죠. 샤클락 3초 남았습니다. 김현민 볼딘 쪽으로 쏴야 되는데요. 막힙니다. 함지훈 볼 뺏어내는 이재도. 이재도가 직접 두 점을 네. 넣었습니다. 본인 해결해주죠. 네. 전준범 돌파 그리고 로드 투 핸드백. 네. 전준범 선수 이제는 뭐 어시스트까지. 찰스로드 골 밑에서 함지훈 네. 두 점. 잘 맞아요. 전준범 로드 쪽으로 띄워줍니다. 공을 잡았고 골 밑에서 수비자 반칙. 네, 로드 선수 열심히 뛰어주네요. 파워풀합니다. 네. 리바운드 그래도 9개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더 잡아줘 있습니다. 네. 먼 거리입니다. 김종범 오우 들어갔어요. 네, 김종범 선수가 점수 15점 차 2분 30여초 남아있습니다. 압박인데요. KT 함지훈 열렸고 아웃넘버를 살립니다. 철스로드. 아유 뭐 외국인 선수 로드 선수한테 주면 2점. 네. 뭐 2점은 확실하죠. 남아있습니다. KT 볼딘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막힌 것이 좀 뚫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맵볼딘 3점. 그리고 박구영이 두 점을 아 네. 해줘야 돼요. 네. 네. 골밑까지 돌파 박철호가 주워서 세컨샷 성공합니다. 네. 볼딘 어 좋아요. 두 점 성공. 아. 자 오늘 경기 결국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모가 됐습니다. 네. 84대 74로 울산 모비스가 10점 차 승리를 챙기게 됐습니다.